NFT 문제 아니십니다. NFT 블록체인. 그게 단가? 너 아니야? 최근에 그림 같은 것도 사람들 올려서 같이 높이고 노적대로 팔고. 넌 펀즈로 토큰이래.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뭔가 이렇게 복제할 수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고 막 이런 개념인 거잖아. 스티브 잡스 최초 이력서가 2700만 원에 팔렸고 앨런 머스크 아내인데 가수인데 그림 10점 그렸는데 65억 원이래. 그래서 올 1분기 전 세계 NFT 거래량이 1조 4천억 원이래.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나운서국도 그 나란 말싸미 뒹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류 상악기 아니할세. 그거 얼마 좀 팔리지 않았니? 받아서 기부하셔. 그렇지, 그렇지. 요즘 MBC 아카이브라는 데서 MBC 아카이브를 또 NFT를 만들어서 그것도 판매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너희 둘이 좀 각자의 NFT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이게 팔리느냐. 예를 들어서 김민호의 깡 영상이 NFT를 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낙지민의 성대모사 혹은 뭐 요리하는 영상이 NFT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깡은 뭐 한 2,300원 정도? 야, 나도 만 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깡 진짜요? 영상의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면? 아, 지민 욕 같은 거 하면 되겠지. 같은데 박지민 욕 영상 있잖아. 뭐든지 좋아. 갖고 오면 그거를 블록체인 업체에서 NFT화 시켜서 MC 아카비에 올리는 거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FT를 만들러 왔습니다. NFT 뭔지 알아? 몰라. 뭔지도 모르고 만들고 왔어요. 뭘 만들어준다길래 가곤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분은 좋아. 아무튼 요즘 트렌드의 어떤 걸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NFT 만드는데 맞아요?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블로코 XYZ 그리고 블로코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간단하게 네. NFT가 뭔지 신세나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워. 인터넷 세상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NFT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팔고 싶으면은 이 NFT를 파는 것도 나고 이 NFT를 복제하는 것도 나고 영상 자체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바꿀 수 있지만 NFT는 아무도 못 바꾸는 거죠. 뭐 약간 저작권의 개념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기존에는 이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점점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뭐 만들어준다고는 해가지고 네네네.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을. 네네네. 과정이 간단한가요? 간단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주신 거 아니죠? 아, 네, 슈퍼 컴퓨터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하고요. 오늘 여기 등록하면 오늘부터 판매 시작인 거. 네, 오늘부터 판매를 하고. 금액은 제가 정하면 돼요? 네네네. 아, 빨리 거래하고 싶은데요. 같습니다. 내 번호가 어디 보청기 회사로 잘못된 것도 있는지 자꾸 보청기 회사로 보청기 아니에요. 보청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영상인가요? 이게 네. 유튜버로서 저의 정체성을 최초로 확립했던 영상이고 많은 분들이 이것이 너의 길이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의미인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NFT 올리셨다. 그럼요. 왜요? 아니 막 이거 올린 다음에 누가 산 다음에 수익률 분배 막 사정하면 아유 이런 개그를 누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야 이거 누가 사? 나중에 공연 뒤에 이거 코인보다 더 비싸. 박지민 거 봐야지. 아 이거는 제가 그 MBC뿐만 아니라 시험을 진짜 많이 봤어요. 다른 뭐 아나운서 시험도 보고 영합뉴스도 있다 왔고 그래서 그때마다 늘 1차 관문이 카메라 동영상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이제 1차 관문인데 이때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MBC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소개 영상을 모아놨어요. 이건 의미가 있겠다. 대표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의미가 있겠다라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나운서 지망생 분들이 NFT 사고 합격이 되면 약간 부적 부적처럼 아 부적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는 방법은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업로드하는 것 같이 네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모든 NFT를 다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NFT를 등록을 할 때는 가상 화폐 지갑을 연동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아.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는 되게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는 어렵다. 오, 되게 간단하네. 네네. 우와 진짜 간단하네. 이걸 다 구현을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네네네네네. 쉽게 할 수 있게. 뭐 회원가입 프로세스가 있긴 한데 회원가입도 아.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셜 시스템을 쓰시면 이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업로드. 와. 우와 우와. 제목을 써주세요. 네. 제목 그냥 제가 하고 싶은데. 네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에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몇 개 NFT를 발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네네네. 10개. 왜 10개야? 이 이상으로 팔릴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을 쓰는 부분인데요. 아.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건 사실 NFT의 특성이긴 한데 이게 수정 못하나요? 네. 아. 이게 수정이 안 되니까. 네. 조심스럽네. 네. 오, 이것도 매력이네요. NFT. 뭐 그런 거 있긴 하죠. 네네네. 오타 같은 것도 이제 막 이제 어떤 오타가 있는 게 또 나중에 남아서 그게 이제 아. 또 가격을 올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건 배포 가치 있는 영상임을 네. 확신합니다. 네. 좀 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재밌죠. 네. 아 근데 없어 보이는데 원래 이미지가 없어 보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판매라고 하는 그냥 이제 정가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는 옥션 판매라고 하는 경매 형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걸 경매하겠어요. 아 진짜 긴장해가지고 시작할 해요. 네. 아 네. 경매 옥션 날짜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7일로 7일로 그렇게 나 인쇄라는 게 존재하는데 2%를 설정하면 나중에 팔리더라도 네. 나한테 2%만큼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10%를 적으시는데 쌤이야? 아 야치 줄여라 오퍼 어 네 오퍼 어 행복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실 수 있고 와 네 되게 감격스럽다 이거 누군가 이제 이걸 보고 가치를 매길 거 아니야 설레는데? 이거 지금 잘 나온 것 같아. 야, 여기서 잠깐만. 이게 나아요. 좋은 건 아니야? 잠깐만. 이게 나아요, 대표님. 어디? 이게 나아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부적은 몇 개? 행운의 7개. 네, 여기 잠깐 소개하고 계시고. 와. 마지막 문장이 약간 내 눈을 바라봐 약간 마지막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PE게임이라고 엄청난 MBC 대작이 방송이 되고 제가 거기 플레이어로 나오면서 네. 아마 제가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듣보잖아요 그때는 네. 주가가 떡상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약간 이제 7,700원 1,700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5,000원이 저희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아 저는 770만원 생각합니다 1만원 구매를 해야지 7,700원은 이거는 제가 그냥 후배들을 위해서 네네 대신 인쇄를 좀 세게 아 큰그림 20%? 뭐 15? 7? 아 7? 7 아 7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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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몇 개 산 다음에 학원에 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사꾼이어가지고 아 와 합격 부적 등록 완료 와 아 이거 제목이 그렇네요 나의 애장품이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장롱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NFT로 만들어서 보관해야겠다. 아, 떡상하십시오. 저희의 NFT가 네.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지 오늘이 4일째, 4일 네. 동안 NFT가 얼마나 반응이 있었는지 팔리긴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누가 샀는지도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네. 저희의 NFT는 archive.mbc.com이라는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김민우 거 먼저 보죠. 실적이 저조할 거니까 총 10개니까 오! 어. 첫 번째 에디션부터 보면 이거 보세요! 와! 어머! 이거 21,000원에 21,000원에 JJH님이라는 분이 어머어머. 지금 경매를 올리셨어요 아, 아직 그럼 경매가 안 끝났나요? 그쵸! 지금 today 하시고 22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아직 2일이나 남아있는데 2만 1000원이라면 누군가 더 높은 금액에 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 어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 거보다 비싸게 팔리게 생겼어요. 아 여기 여섯 번째 에디션도 지금 나노 네눌이라는 분께서 5000원에 거셨나요? 어 5000원에 저희 여기 지금 이게 히스토리예요. 어... MBC 오피셜이 5000원에 올렸고 이분이 26일 지금 어... 입찰을 하신 거예요? 급하게 김인우 씨가 아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조작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잠깐만. 일곱 번째 에디션 11000원에 지금 또 어떤 감사한 분입니까? 브라이언! 렛츠 고 브라이언! 자, 제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어? 뭐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잠시만요. 잠깐만, 오너가 바뀌어있고 지금 상엽님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호쇼미 오빠님께서 사셨어요. 네? 근데 상엽님께 이제 선물을 드린 거죠. 어머, 왜 선물을 하시죠? 예? 그랬더니 상엽님이 7,700원에 선물을 받아서 1,000만 원에 지금 요런 요런 짓거리를 지금 인세 네. 얼마 하시는 거? 요거 70만 원이지. 아. NFT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치를 알아봐주는 시장이다. 이제는 가치를 사고 파는 어. 그런 의미 있는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정말 느낌 이상하네. 진짜 이상한 거야? 다 NFT 다 올리자 우리 영상. 인세 20으로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야, 잘 팔리면 아나운서 접어도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4일에 우리 MBC의 자랑스러운 영상. 뭐야? 어. 그곳의 원본 영상. NFT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와 이거 얼마일까? 그러면 11월 4일에 줄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archive.mbc.com 홈페이지에서 NFT 관련된 소식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구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 거 품절입니다. 괜찮아요. 디어 쓰기까지. 아 고정기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 집도 와요. 이게 싫어하구나. 아 이게 싫어하구나.